이번 시간에는 쉼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쉼표는 그 이름 때문에 초보자들이 착각을 하고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이 연주를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악기에서 소리가 나던 거를 소리가 안 나게 하는 게 쉼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동을 안 하고 쉬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연주가 계속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쉼표가 나오게 되면은 어떤 행동을 해서 악기에서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기타 같은 경우에는 기타 줄이고 울리고 있으면 오른손 손날 부분으로 기타 줄을 덮어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근데 너무 강하게 이렇게 되면 잡음이 날 수도 있으니까 살포시 덮어주시면 됩니다. 자, 쉼표는 기본적으로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온쉼표, 점 2분 쉼표, 2분 쉼표, 4분 쉼표. 음표랑 이름이 다 같습니다. 온쉼표는 오음표처럼 네 박입니다. 네박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나면 됩니다. 점 2분 쉼표는 세박 동안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되고요. 2분 쉼표는 두박 동안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4분 쉼표는 한박 동안 소리가 나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쉼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음표 연습한 것처럼 음표 위에는 스트로크 표시와 헛손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자에 맞게끔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해주시고요. 쉼표가 나오는 박자에서는 정확하게 줄 2를 덮어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두 번째 예제는 이분표와 이분쉼표 연습입니다. 셋과 동시에 소리를 나지 않게끔 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셋, 넷. 자, 다음 예제는 쉼표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이분음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에서는 연주를 안 하고 있고 셋에 스트로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이번 예제는 점 2분쉼표가 먼저 나오고 뒤에 4분음표가 나오죠. 세박 동안 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가 네 번째 박에만 스트로크를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다음 예제는 첫 번째 박에 4분음표가 나오고 두 번째 박에 2분쉼표가 나옵니다. 하나의 스트로크를 하고 둘, 셋, 넷에는 손을 줄에 얹어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다음 예제는 점 2분음표가 앞에 나오고 네 번째 박에 4분 쉼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박에 스트로크를 하고 둘, 셋, 넷은 헛손질을 하고 네 번째 박에 기타 줄에 손을 얹어서 소리를 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음 예제는 4번 쉼표가 첫 번째 박에 나오고 두 번째 박에 점 2분음표가 나옵니다. 두 번째 박에 스트로크라고 세 번째 박, 네 번째 박은 헛손질 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다음 예제는 첫 번째 박에 4분음표가 나오고 두 번째 박에 2분 쉼표가 나오고 마지막 박에 다시 4분음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박에 스트로크라고 둘, 셋 동안은 손을 기타줄에 얹고 있다가 네 번째 박에 다시 스트로크를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예제는 4분 쉼표가 첫 번째 박에 나오고 2분 음표가 두 번째 박에 나오고 네 번째 박에 다시 4분 쉼표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박에 스트로크를 하고 세 번째 박에 헛손질. 네 번째 박에는 손을 얹어주면 되겠죠?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